건강해서 일어나 들어주셨구나. 어린 아침부터 이렇게 좀 뜻밖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급하게 모이셔서 이런 식으로 축복을 드렸겠고, 한창도 있으시면 주세요. 근데 결국은 되는 것까지는 그게 뭐야? 어떤 일이래? 뭔 일이야? 예상했던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일단 처음에 내렸던 예상했던 서울권을 내놓고 있었던 아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서울 공부장 같은 경우는 10+10이다 일단은 해봤던 거는 알려주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10개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기본 일상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0개일 수 있고, 또 민주당이 무동성으로 식으로 안을 내놨었고요. 공부적인 의미는 이런 것도 발표했던 바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지난 23일까지는 10개 지역권에서 무동성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뉴스 중에서도 경쟁 없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했었다 이런 기사가 손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온 대로 이 정도면 후보 단일화, 야권 단일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자들과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안을 가지고 나온 거고, 그 내부적으로도 10개 지역구에서 무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10개 이상으로 10개 이상, 10개 이상,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10개 너무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연장을 확장이 갑자기 연락이 됐고, 일상 전략이기에 가다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도 이렇게 잘, 방법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지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토요일 기부단에서도, 후보가의 안을 법적으로 다 이렇게 고집하고, 이 사람이 된 건데, 라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나오던 얘기, 무의식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던 얘기들과는 전혀 다른 안을 갑자기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분위기가, 후보의 공식? 이런 분위기가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일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생각한들은 그대로, 제가 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좀 황당한데, 생각보다는 무난한 요구를 했다, 라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어떤 입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론들에서. 생각보다는, 민주당 쪽은 30대 트랙 알파벳 주관에서 일당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됐다. 아닌 이야기가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곤란합니다. 트랙 선거단이 당연히 잘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이제, 언론들에서 이런 식으로 됐을 확장을 끌리고, 어느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트랙신보라고 내놓고 있는 안은 10%의 시간이었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이것과 지금 모르겠다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안이 이렇게 발표돼서 뒤집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진보당을 소금 쪽으로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드리려 한 겁니다. 불편한 신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또 진보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딴 것보다도 이쪽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건 정의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 목표를 알리고 있어서 뭐 그것이 방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주길 바라는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을 물려줬다 한 것도 물려줬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좀 힘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 한번 민주당 가면 소속진보당에서도 지켜나요? 더 이제 그런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다고 해도 뭐 민주당에서 무조건 박탈을 좀 안 했다 라고 하긴 또 그렇잖아요. 어찌됐건 계속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그래서 뭐 무공소 검사인가 이런 말들이 또 나왔지 민주당에서 나오고 해서 계속 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란도 입장에서 나오고 희망당이 터졌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나가고 계시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나치고 민주당의 희망감을 또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 나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결국 공천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3월 15일날 한국이 뭐 가능한가 이야기 하겠잖아요. 그렇다면 한국도 최종을 계속 또 수행을 하든가, 공천을 하든가, 그런 사연도 또 있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최종인가인 김수진인가, 원내대표를 공천하시고 있는 민주당 공천이 대체 뭐냐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한 명씩 대표 주제로 미국을 해보려고 할까?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진주 원내대표의 공천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을 드려야지 기사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 부총리 지명주가 강남과 서울을 비롯한 수원 영통에서 대변을 했다는 방금역을 강남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했다는 거죠. 김대중 지금은 강남 직장이 한국을 얻었을 때 어쨌든 정신이 해주고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한국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당한 의원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힘을 꺼낼 수 없는 거죠. 가끔이나 국민들이 내가 국민정서에 참여해서 한국인 앞으로부터 폐기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민들이 민주당이 힘들어서도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요? 어떻게 반대론자들은 결국은 경선 가고 친선론자들은 공천 결국 있을 수가 소극권 정도는 지금과 경선 간다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지켜하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열어놓으면서 사실 좀 불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정말 탈출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선님들이 이분이 강아지로 해서 못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겪게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강아지인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는 뭐가 신문장이 어떨까요? 신문장 지금 안성수 의원 신박진진의 학교 의원 이런 분들이 공천이 지금 유보됐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지금
군대에 다니던 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담한 사람들, 군인들에게 좀 어깨가 안 되고 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용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지금 유명인들과는 전체적으로 비리를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거는 이쪽에 내가 얼마나 해주는지 가는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냐 나가는 의원들도 계속 떠나버린다 그거예요. 못해줄 것 같아요. 부담을 할 거죠. 뭔가 좀 연말에 흥분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의원들 계속해서 논의가 지금 풍박이 있긴 다른 기본위기는 있다는 거죠. 의원들 지금 전쟁 상태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흥분하다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시니? 그분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삐끗하게 있었나요? 마지막까지 가서 이 문제를 위해서 인간이 어른들은 그냥 반대로 난 거야. 그래서 돌아볼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죠? 그치? 누가 이 문장 기준으로 올려준 건데 거짓말로 끝났고 이렇게 끝인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가족들한테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야당 신문당 뉴스 자꾸 이거를 좀 보여주세요. 민주당의 뉴스 좀 보여주세요. 자꾸 미치겠네요 진짜. 민주당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요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느끼겠네요.